지금 보이시죠? 한천 건너는 다리. 얘네가 지금 간당간당해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올파기입니다. 자, 비오는 날 제가 대충 눈치는 채셨죠? 면허 시험 보러 왔습니다. 이종 소영 재수입니다. 재수. 근데 이렇게 비오는 날 오늘 과연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도착했으니까 접수하고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다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렛츠고! 우산 비 오는데도 사람들이 은근 있는 것 같아요. 자, 도착했습니다. 과연 할 것인가? 온라인 신청 면허증 아니구나. 자, 여기는 이제 강남 면허 시험장은 좀 다르게 1층이 아니라 온라인 접수 이소는 2층에서 접수한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. 여기 있냐? 위에 써 있죠. 시험 인터넷 접수. 여기서 다시 발급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. 온라인 시험 접수. 이소 갑니다. 이소. 와, 물이 엄청납니다. 아우, 운동하신 것 같으면 큰일 났네. 자,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탄천이 이제 너무 잠길랑 말랑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봅니다. 아니, 시험을 보러 갑니다. 잘 붙을 수 있겠죠? 갈 수 있겠죠? 멀다. 저긴데. 탄천은 다 잠겼어요. 한강. 아, 좋습니다. 맨날 좋대. 조만간 잠길 것 같은데. 이거 시험 보고 나면 이거 못 건너오는지 뭔지 몰라요. 복귀 못 하는 거 아니겠죠? 열심히 갔는데 교양장에서 교양 먼저 보고 다시 내려오랍니다. 젠장 하우 힘들어. 그럼 다시 교양 들으러 렛츠고. 교양장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완전 무시당했어요. 글씨 못 보냐고. 예, 글씨 써있는. 네, 네. 수영시험 보러 갑니다. 결국에 면허시험이 취소가 됐고, 지금 보이시죠? 탄천 건너는 다리. 얘네가 지금 간당간당해요. 거의 뭐 1m도 채 안 나왔는데 조만간 잠길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시험 보는 차들이 도로주행 아니, 그 기능 면허 시험 보는 차들이 지금 다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안전상의 유의 때문에 시험이 취소가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진짜 여기서 끝.